이번 시간에는 거래와 계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의 정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상에서 거래는 기업의 경영 활동에 의하여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말합니다. 즉,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현상을 거래라고 합니다. 회계상의 거래만 회계처리 대상이 되고요. 그 내용만 회계장부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므로 회계처리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하고 거래가 아닌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일상생활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를 이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회계상의 거래, 그 다음 일상생활상의 거래, 회계상의 거래에 비해서 일상생활상의 거래로 이렇게 거래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자, 일상생활상의 거래는 상품의 주문, 직원 채용 계약서, 직원을 채용하고 계약서 작성하는 거, 토지 건물의 임대차 계약, 이것도 거래로 봅니다. 그런데 회계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화재, 도난, 대손. 거래처가 파산돼서 받을 수 없게 되는 걸 대손이라고 합니다. 거래처한테 받아야 될 돈이 있는데. 그 다음에 건물 등의 감가상각. 자, 이런 거는 회계상의 거래인데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계상의 거래하고 일상생활의 거래에는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와 일상생활상의 거래 둘이 완전히 다른 게 있고요. 둘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생겼을 때만 거래라고 하므로 우리가 상품을 주문만 했다라고 그러면 아직 상품을 받지는 않은 거죠. 주문만 했으니까. 그래서 회계상에서는 이제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종업원을 채용했다. 그리고 채용과 관계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걸 일상생활에서는 거래라고 하지만 회계상에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으니까 거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좀 어려우시면 간단하게 자산은 재산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좀더 자세히 배웁니다. 기다리시면. 부채는 빚, 채무. 자본은 사업하는 데 낸 출자금. 그 다음에 수익은 이제 번 돈. 자, 비용은 쓴 돈, 이렇게만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담보로 제공하는 거는 그 물건이 빚을 못 갚았을 때, 돈을 빌렸으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걸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럴 때그 담보로 제공한 물건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그 빌렸을 때 담보로 제공한 거는 아직까지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등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므로 그 물건이 넘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계상에서는 거래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상생활에서 이것도 거래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토지를 계약했다. 이런 것도. 회계상의 거래에 해당되는 건 이런 건 회계상의 거래입니다. 화재가 났어. 화재가 나면 회사가 가지고 있던 뭐 건물이 소실된다든가 건물 안에 있던 뭐 상품이 사라진다든가 그럴 수 있죠. 그럼 해당되는 이제 자산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비용이 발생되게 되겠죠. 손실이 된 만큼. 그래서 회계에서는 이게 화재, 홍수, 도난, 분실 이런 것도 이제 거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계상의 거래이면서도 일상생활의 거래에도 속하는 게 있는데 뭐 상품의 매매라든가 부동산의 매매는 회계상의 거래이기도 하고 일상생활상의 거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라고도 그럴 수도 있고 힘듭니다라고 그럴까 봐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거가 더 적거든요. 회계상의 거래에 속하는 것보다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게더 적어요. 이만큼 알아두면 돼요. 이렇게. 이만큼. 그럼 이것도 더 외우기 어렵다 그러면 이만큼 알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거에 쓰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즉, 이것도 배워보면 주문, 채용, 담보 제공, 계약. 이것도 어렵습니까? 그럼
뒤에 거 외워요. 주문, 채용, 담보, 계약 이렇게. 이거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다. 다시 이쪽에 보시면 똑같은 게 나오죠. 주문, 그 다음에 계약, 계약, 그 다음에 담보 이렇게 나와요. 담보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예에 보면은 상품을 창고에 보관하는 거, 단순히 보관만 하는 거, 은행에서 현금을 차입하기로 약속하는 거,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 다음에 고지서 받은 거, 이런 거 거래가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주문, 채용, 담보, 계약, 거래가 아님. 그리고 상품을 창고에 보관한다든가, 그 다음에 고지서 받은 거, 이런 것들은 거래가 될 수 없잖아요. 왜냐고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등의 변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거래가 뭔지 아실 거예요. 거래가 발생되면 이제 회계 처리를 해서 장부에다 써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회계에서 거래를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가 기냐 아니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면 장부에 쓰는 거다. 회계상의 거래의 핵심은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변화가 생긴 거.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암기하기 편해요. 자, 그 다음. 지금 거래가 발생된 게 맞다면 회계상에서는요, 그 거래의 그 거래 항목을 다섯 가지로 봐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다섯 가지로 봅니다. 그래서 회계에서는 거래가 발생되면 그 종류별로 막 묶어봤는데, 항목별로 막 세봤는데 다섯 가지밖에 없더라. 그 다섯 가지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다섯 개 변화가 생기면 거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가 생기는 그 종류는 다섯 가지고, 그 다섯 가지 이 항목을,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항목을 회계 처리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계정이라고 합니다. 즉 계정은 이렇게 같은 종류와 성질을 가진, 같은 종류와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서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거래를 갖다가 종류별로 나눠봤을 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항목이 다섯 개. 이 다섯 개 이렇게 나눈 거, 이 다섯 개 나눈 거 뭐라고 한다? 계정이라고 그러고요. 그 계정에 붙어진 항목의 이름, 즉 구체적인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고 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자산이 있다라고 그러면 자산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름, 현금, 그 다음에 상품, 건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장부에다 쓸 때 이런 거 사면 자산 샀다, 자산 샀다, 자산 샀다. 무슨 자산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럼 얘네들의 구체적인 이름이 필요하고 구체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얘네들의 구체적인 이 이름을 계정 과목이라 한다 이거예요. 계정 과목이라고. 자, 그리고요, 그 계정을 기록하는 그 장소를 계정 계좌라고 합니다. 계정 계좌라고 한다. 여기서는 이제 계정의 뜻과 계정 과목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회계 장부다 쓸 때는 이 계정 과목으로 씁니다. 계정 과목으로. 계정 과목을 암기를 해야 돼요. 회계상의 거래가 맞다면 그 거래를 쓸 계정 과목을 정하고 그 다음에 금액을 써야 되거든요. 이 계정 과목은 이제 매우 중요한 거죠.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계정 과목으로 쭉 적었다가요, 결산이 되면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자산부채 자본을 적은 보고서를 재무상태표라고 그러고, 수익 비용을 적은 보고서를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산부채 자본에 속하는 계정들을 재무상태표 계정이라고 그러고, 수익 비용 예, 속하는 계정들을 손익계산서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정은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보고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재무상태표 계정, 손익계산서 계정. 이 세 개가 재무상태표 계정이고, 이 두 개가 손익계산서 계정이 되겠습니다. 이 구체적인 이름들 있죠? 구체적인 이름들 암기가 돼야 되고, 뒤에서 차근차근 암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의 형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의 뜻이 같은 종류하고 같은 성질을 가진 항목을 우리가 계정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을 계정 감목이라고 그랬죠? 자, 그러면 그 계정을 적는 그 형식지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계정을 적어야 돼. 형식지가 필요하게 되는데, 그 계정을 적을 형식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식과 잔액식 이렇게 있어요. 표준식 계정, 잔액식 계정 이렇게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모양을 잘 보면, 이제 표준식은요, 예, 가운데 이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나눠져 있고, 이쪽 부분,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금액을 쓰는 자리가 왼쪽 부분이 있고, 오른쪽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예. 잔액식 부분은 금액을 쓰는 자리가 한 곳에 이렇게 모아져 있군요. 이렇게 가운데 나눠져 있지 않고, 예. 그리고 잔액식이 된 거는 이 잔액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거래가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이제 분계해서, 분계라는 건 뒤에 배우게 되는데,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즉, 금액을 쓸 자리를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거, 나누어가지고, 그 다음 그 금액을 이제 써야 되는데요. 그게 분계라고 그러거든요. 분계를 해서, 분계장, 전표 또는 이 계정의 형식지, 즉, 이 종이, 그 다른 말 장부라고 그래요. 이 장부에다가 써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정의 형식은 장부를 말해요. 회계상에서 장부는 형식지가 두 개 있다. 표준식과 잔액식. 그 중에서 실무에서는 잔액식을 씁니다. 그 프로그램이 다 잔액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전산세무회계 프로그램 어떤 거 배우든지 간에 그거 띄워보면 단가 같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이렇게 수기, 사람이 펜 들고 썼던 이 수기 형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날짜, 저기 똑같이 들어왔죠? 예, 그 다음에 거래처 쓰는 자리를 추가로 더 마련했고, 예, 차변, 대변 보시면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잔액나 이렇게.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분면 이런 거 이제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차대 이런 것도 필요 없기 때문에 그 잔액이 차변이 있는지 대변인지 이것도 이제 필요 없어요. 프로그램 사용하면 돼. 프로그램 알아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잔액식 예전에 썼던 이 형식지를 이렇게 프로그램 개발사에서 만들었어요. 즉 회계 프로그램은 잔액식을 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그 거래를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하나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중에 하나로 나타난 거니까 그 하나의 그 계정의 계정 과목으로 이 계정의 형식지에다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지가 이렇게 생겼고요. 이걸 이제 장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회계장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형식,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계정의 형식이라고 그러는 거고, 모든 계정은 이 형식에 다 쓰는 거예요. 예, 잔액식을 많이 쓴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계정 과목으로. 이 형식지에다가, 예, 그 계정의 형식에다가 구체적인 이름, 계정의 구체적인 이름인 계정 과목으로 기록한다. 즉, 얘가 만약에 현금 출납장이다 그러면은 이게 현금 출납장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되고요. 이게 만약에 당좌예금 출납장이다 그러면 이제 당좌예금 출납장 이렇게 해가지고 써 내려가면 된다 이거죠. 예. 이미 구체적인 이름이라는 계정 과목에. 네, 그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을 할 때 하나 더 알기 보겠습니다. 공부할 때는요, 그 앞에서 봤던 그 계정의 형식지를 다 그려가면서 공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무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잔액식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예전부터 있었던 거는 뭐냐면 이제 표준식이고, 표준식하고 잔액식 이렇게 있어요. 표준식의 좋은 점은 기록 계산 용이하고, 잔액식의 좋은 점은 잔액을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프로그램은 잔액식을 지원해요. 사람들이 잔혹실을 더 많이 선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금액을 쓰는 자리는 이제 복식부기다 보니까 두 곳이 있어야 돼, 이렇게. 두 곳. 두 곳이 있고, 표준식은 그 두 곳을 위해서 왼쪽과 오른쪽 이렇게 구분을 했고요. 잔액식은 그 금액을 쓰는 두 곳을 이렇게 한쪽에다 모아놨어요. 여기. 예, 학습을 할 때 그 그림을 표준식이든 잔액식이든 그 모양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일일이 학습하기 좀 어렵습니다. 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는 T자형을 써요.
T자. 이렇게 T자 모양으로 써요. 금액 쓰는 자리가 두 개가 있으니까. 잔액식은 그게 이제 붙어 있는 거고, 표준식은 그냥 떨어져 있을 뿐이잖아요. 결국 정리하면은 공부할 때는 금액만 정확하게 쓰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장부가 만약에 현금 출납장 장부다, 그러면 맨 위에다가 이렇게 현금 이렇게 쓰고요. 예. 그 다음에 현금 들어오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나가면 이쪽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갈 거예요. 만약에 장부다 썼다면 이게 현금 출납장 장부다 그러면 실제는 이게 현금 출납장 이렇게 해놓고 그 장부를 꺼내가지고 날짜 쓰고 뭐 2월 1일이다 현금이 입금됐다 그러면은 여기에 10만원 들어왔다 그럼 이렇게 써가거든요. 그 다음에 2월 2일날 또 출금 현금 5만원 됐다 그럼 이렇게 그리고 잔액에다가 이렇게 10만원 그 다음 5만원 이렇게 써가요. 이것을 여기다 쓰게 된다면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공부할 때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해서 이거 적여 적고 그렇죠 적는 건 이제 공부할 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빼버리고 예, 금액을 써요. 2월 1일자로 예, 10만원 받았다면 10만원 쓰고 그 다음 2월 2일자로 5만원이 나갔다면 5만원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공부하는 데 시장이 없잖아요. 학습할 때 이렇게 해요. 예. 그래서 이 모양으로 생긴 이걸 이렇게 T자형 계정이라고 그래. T자형 계정. T자잖아. 딱 그려보니까. 그래서 계정의 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그 금액 부분을 따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걸 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예. 그리고 앞에서 좀 말한 거에 계정을 기록 계산하기 위한 장소를 계좌라고 그랬죠. 계정 계좌. 그래서 이 T장에서 얘가 이제 계정 계좌가 됩니다. 이 자리가. 적는 곳이잖아요. 이 자리를 뭐라고 그러냐 그러면 계정 계좌다라고 그래요. 자, 그다음 거래 판례서를 보겠습니다. 자, 거래 판례서는요. 이게 복식부기에서 이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식부기에는 금액을 쓰는 곳이 두 곳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두 곳,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 계정의 형식에서 보면 이 자리죠. 예, 이렇게 있죠. 자리가 두 개인 거. 예, 복식부기 때문에. 복식부기는 금액을 쓰는 곳이 두 곳이 있다. 이 두 곳이 왜 필요하냐면 모든 거래는 뭐니까? 원인과 뭐로 이루어져? 결과로 이루어지므로. 그래서 들어온 곳이 있으면 나가는 게 있잖아요. 뭘 받았다. 기부 앤 테이크 있죠? 주고받고. 항상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원인과 결과로 말할 수 있고 그걸 위해서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곳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장부가 좀 잘된 장부라면 금액 쓰는 곳이 두 개가 있고요. 금액 쓰는 두 곳에 대해서 일정한 이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요. 일정한 원칙이 있어요. 즉 자산의 증가는 그 계정 형식지 차변에다 쓰고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그 다음에 부채 증가는 대변이고 부채 감소는 차변입니다. 그 다음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이고 자본의 감소 차변.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차변. 자 수익의 발생 대변입니다. 이게 총 8개죠. 자, 증가, 감소 있는데, 이게 발생만 있습니까? 수익비용은. 그러는데, 수익비용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중에 발생만 되고요. 발생만 쭉 됐다가 결산 시에 한꺼번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하는 기간 동안에 결산 전까지는 수익비용은 이렇게 발생만 일어나요. 거래가 일어난 상황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8가지. 그 8가지로 정의하고 그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여기에 맞춰서 쓰자. 그래서 암기가 돼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요. 암기가 돼야 되고 일단은 생긴 거가 먼저 있어야지 그 다음에 감소되는 게 있으므로 증가가 있고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 예를 들어 현금으로 말하면 현금이 들어와 현금 나가는 거죠. 증가, 감소.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 자리에 있어요. 증가, 감소. 그 다음에 자본은 부채하고 같은 자리에 있네요. 예, 증가, 감소. 그다음에 비용은 차변이고 예, 수익은 예, 대변입니다. 이 자리는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전부터 써왔던 그 자리입니다. 이 8개를 뭐라고 그러냐면 거래 반려소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거래는 이 8개가 결합돼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이제 복식부기를 정확하게 학습하기 위해서 그 회계상의 거래라고 한다면 그 거래했을 계정 과목 이름과 그 다음에 이 거래 판례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한 거 그대로죠. 예, 거래가 발생되면 회계상의 거래인지 확인하고 그 계정 과목으로 이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쓴다. 그 다음에 형식지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쓸때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게 차변과 대변이 있죠? 예, 표준식에서는 얘가 차변입니다. 이쪽이 차변이고, 얘가 대변이에요. 이렇게 대변.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잔액식은 써져 있죠? 예.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그 차변, 대변에다 금액을 쓸 때, 어떻게 쓰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맞춰서 쓴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가 되세요? 예, 이렇게. 이걸 내가 지금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맞겠습니까? 그래서, 예, 좀더 자세히 말해보면. 저렇게 거래 판례수에 맞춰서 이제 써야 되는데, 이 거래에 맞춰서, 판례수에 맞춰서, 그렇게 쓰는 것은 계정기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그 계정기입의 법칙을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면, 모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중에 어느 쪽에 얼마의 금액이 기입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계정기입의 법칙이라고 한다 하게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계정의 기입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그 회계상의 거래 가 발생된다면 그 금액을 쓰는 자리가 차변, 대변 이제 두 개잖아요. 두 개니까 두 곳에다 우리가 써가거든요. 항상 두 곳에다 차변에 이게 복식이란 말이 돼요. 이 복식이 된게 바로 원인과 결과. 그래서 두 곳이 필요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럼 해당되는 장부에다가 쓸때 이게 한번 읽어보면 돼요. 저걸 외워가지고 예, 자산의 증가는 차변에, 자산의 감소는 대변에 이렇게 되죠. 예. 부채의 감소는 차변에, 부채의 증가는 대변에, 자본의 감소는 차변에, 자본의 증가는 대변에.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에. 수익과 비용은 결산 시에 소멸해요. 만약에 소멸한다면 수익의 소멸은 차변에, 비용의 소멸은 대변에. 결산 시에 소멸함. 그래서 결산 전까지는 수익과 비용은 쭉 발생만 됩니다. 물론 그 전에 소멸시키겠다면 소멸시킬 수 있는데 예, 웬만해서는 예, 그 전에 소멸시키는 일은 거의 발생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수익 비용에 대해서 미리 소멸시키고 싶다라고 그런다면 그 반대에다 써주면 됩니다. 그 해당되는 그 모양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쓰기에는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공부할 때 T자로 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요.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게 자산 장부라면, 예. 그러니까 부채 장부라면, 부채의 증가, 부채 감소, 이게 자본 장부라면, 자본의 증가, 자본의 감소. 이게 증가가 일어나고 감소가 일어나는 거예요. 비용이라면, 비용의 발생, 수익이라면, 수익의 발생. 이게 각각 결산 시기에 소멸됩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쓰실 때, 우리가 계정의 형식에서 잔액식을 많이 쓴다고 그랬죠? 잔액은, 자산 쪽은 자산의 증가에서 자산의 감소를 빼서 씁니다. 따라서, 잔액이 남는다면, 들어온 거, 이쪽 금액이, 이쪽 금액보다 커야 되겠죠? 그래서 그 차변에 그 남은 금액이 잔액이 되는 겁니다. 그 부채는 그 대변 쪽이 그러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자본도 대변 쪽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은 예, 차변만 적는 것이므로, 예, 소멸 전까지는 차변이고요. 예, 수익은 대변이 되겠습니다. 예, 잔액이 어디에 생기는지도 보시면 되죠. 예, 쓰다 보면 예, 자연스럽게 원래 알게 되는 거죠. 예, 수기를 한다는 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펜 들고 이렇게 장부에 이렇게 쓰는 걸 이제 수기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수기를 많이 안 하고 이제 프로그램으로 곧바로 막 배우고 있는데요. 예, 그러다 보면 이런 것을 자세히 이제 막 파악을 하지 않고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주다 보니까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수기를 하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회계 원리에 우리가 지금 공부는 기본이니까. 이 수기하는 것을 뒤에서 좀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이기적인 팁을 한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 거래 판례수하고 그 결합 관계를 위해서 몇 가지 예제를 보고 뒤에 문제를 예제 보고 그다음에 한 가지 더 거래 종류하고 그 8, 9, 10 뒤에 나온 거더 연습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설명이 많이 돼 있으니까요. 제가 하나만 예를 들어서 거래의 판례수와 결합관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되는 거래. 어떤 거래인지 보겠습니다. 건물을 10만 원어치 구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러면 건물 자산이거든요. 이 건물 사왔으니까 자산이 증가됐죠.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다. 이것도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감소됐죠. 그러면 이 관계를 보면 자산의 증가, 자변,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대변이 일어나고, 만약에 회계 처리한다면 그 구체적인 이름으로 쓰기 때문에 건물 이렇게 써요. 그리고 장부에다가 건물 장부를 꺼내서 차변에다 10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대변 쪽에 현금 10만 원. 네, 현금 장부 꺼내서 현금 10만 원 나갔으니까 대변란에 10만 원 써놓게 된다 이거죠. 네, 그러면 이건 자산이 증가되고 자산이 감소된 거래죠. 이 거래에서 일어나는 계정이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건물, 계정 과목 이름, 건물하고 현금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두개 계정이 형식제 다 써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건물 계정 형식에다 써보고 싶다. 그럼 이게 건물 장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거래가 발생한 날짜를 써주고, 이게 만약 2월 1일에 발생했다 그러면 쓰고, 그 다음에 그 형식제에다 맞춰서 쓰고자 한다면, 날짜 쓰고 이제 적용 이렇게 쓰겠죠. 뭐 건물 현금 구입 이렇게 적용란에 쓰고, 그 다음에 거래처 이름 뭐 써주고, 한국 상사,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차변 자리에 10만 원 이렇게 쓰게 된다 이거요. 대변에다는 쓸게 없고, 그 다음에 잔액이 있는데 잔액 자리에다도 자리가 없으니까 이렇게 잔액 자리에다 10만 원 이렇게 쓰게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그 다음에 현금 출납장 꺼내서 똑같이 그 현금 출납장 꺼내서 그 계정의 형식지에다가 그 장부에다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똑같이 건물 구입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차변에다 쓸거 없고, 대변에서 10만 원 나갔으니까 10만 원. 그 다음에 그 잔액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잔액란이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래가 일어난 관계를 보면 자산의 증가하고 자산의 감소가 일어난 거래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하나 더 보죠. 상품 10만 원어치를 외상으로 샀다 그러면 상품이 자산이죠. 자산이 증가됐고, 그 다음에 외상으로 사오면 이를 이제 계정 과목 이름으로 외상 매입금이라고 그래요. 부채거든요. 예. 부채가 증가되면 대변이죠. 자산도 증가됐지만 부채도 증가됐잖아요. 그래서 결합 관계를 보면 자산의 증가하고 부채 증가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쭉 하나씩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이거 연습을 제일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고 그 다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저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여덟 번째 거래 종류. 이렇게 일어나는 거래 판류세에 맞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래를 보다 보면 그 거래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 거래에서 자산, 부채, 자본만 발생되는 거래를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즉, 상품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상품 자산, 현금 자산이죠? 즉, 자산만 있는 거래잖아요. 이런 거래를 이제 교환 거래라고 그래요. 자산, 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두 번째, 손익 거래는 우리가 복식 부기를 하기 때문에 그 계정 형식에 보면 쓰는 자리가 차변, 대변 있죠? 차변 또는 대변, 즉, 한쪽. 차변 쪽 또는 대변 쪽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기에 수익과 비용만 발생하는 거래. 그러한 거래가 있다면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죠. 수익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이를 손익 거래라고 합니다. 교환 거래는 수익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거래고요. 수익 비용이 안 나온다 그러면 교환 거래입니다. 수익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손익 거래예요.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급여는 비용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차변에 이제 비용이 발생되게 돼요. 이 비용을 차변에 쓰라고 돼 있으니까. 그 다음에 현금이 나가게 되면 이제 대변에 이제 자산의 감소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이거 보다가 비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산도 나왔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그 나온 자산은 신경 안 써요. 이거 신경 안 쓰고 수익 비용 있는 쪽만 신경 쓰는 겁니다. 수익비용 있는 쪽에 이렇게 비용만 나오거나 또는 이제 수익이라면 대변 쪽에 수익만 나오게 되는데 이를 손익거래라고 그래요. 혼합거래는
1번하고 2번이 섞은 거래입니다. 즉, 교환거래하고 손익거래가 혼합된 거예요.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니까 지금 말 그대로 혼합됐다라고 그러고요. 그 예제 잠깐 보면 차입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니까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 현금은 신경 안 써요. 맞은편 신경 안 쓰고 수익비용 있는 쪽을 먼저 신경 씁니다. 수익비용 쪽에 이자는 이자 비용이거든요. 이자가 발생했어요. 그럼 비용 맞죠? 그럼 이쪽만 써요. 이쪽이란 말은 차변이죠. 차변 쪽만 신경 써서 얘가 혼자 나왔으면 손익거래고요. 만약에 그 나온 쪽에 그 차변 대변 쪽에 쓴 차변입니다. 자산부채 자본과 같이 나왔으면 이를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부채를 갚았다 그러면 부채 감소가 이제 차변이니까 이게 부채가 나온 거죠. 즉 부채하고 플러스 비용이 섞였잖아요. 그래서 섞였다 그래서 혼합거래라고 그래요. 이 거래를 구분해 보라고 그러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2번하고 3번을 구분 못 하겠어요라고 그래요. 2번 보면 2번도 혼합거래 아닙니까? 그게 혼합거래냐고 막 그러면 말 들어보면 이게 비용이고요. 이게 자산이니까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가 손익거래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수익과 자산부채 자본이 섞이는 거래가 혼합거래라고 그랬다면 이게 혼합거래 아니냐고 물어보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구분하는 게 아니고요.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 교환거래라는 거 확실히 되시죠? 이거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이제 두 개만 잘 보세요. 손익거래하고 혼합거래 구분하는 방법은 한쪽을 보는 거예요. 한쪽. 즉 차변이나 대변 쪽을 봐서 예를 들어서 차변을 봤는데 비용이 나왔어요. 같은 비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일단은 수익이나 비용이 나오면 일단 교환거래는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손익이냐 혼합이냐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데 그 나온 그 한쪽에 수익비용 나온 한쪽에 수익비용이 혼자 나왔느냐 아니면 자산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왔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밑에 거는 부채하고 같이 나왔잖아. 같이 나왔으니까 이 섞였다라고 혼합이라고 그래요. 맞은편 쪽은 보지 않아요. 이 수익비용이 나오지 않는 맞은편 쪽은 보지 않습니다. 보지 않고 한쪽만 봐서 한쪽에 비용 수익만 나왔다 그러면 이게 손익거래고 그 한쪽에 비용 손익만 나온 게 아니라 자산부채 자본하고 같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 혼합거래라고 합니다. 뒤에 예제 문제를 통하면 더 조금 이해가 되실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구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팁에 보시면 저 써놨어요. 혼합거래를 구분하는 것을 모르겠다라고 그래서 차변과 대변 한쪽에 수익, 자산부채 자본 또는 비용,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함께 나오면 혼합거래다라는 거. 그 다음에 거래 이중성과 대차 평균에 올려 보겠습니다. 거래가 발생되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금액을 쓰는 자리가 두 자리가 됐다고 그랬죠? 이두 자리가 된건 앞에서 말했듯이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러는 거고 모든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이루어져서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쓰는 부분이 두 자리가 필요하다. 그두 자리의 금액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래가 발생되면 모든 거래는 차변과 대변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이유는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요. 즉 건물을 10만 원어치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건물 10만 원, 현금 10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10만 원을 건물장보다 쓰고 현금장보다 이렇게 써요. 이게 두번 쓰죠. 그래서 이건 원인과 결과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곳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럽니다. 거래는 이중적으로 발생되는데 그 이유가 원인과 결과 때문에 그래요. 원인과 결과. 이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고 하나가 결과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쓸때그 쓰는 자리가 두 곳. 차변과 대변인데 차변에 10만 원 쓰면 대변도 10만 원 써야 돼요. 이게 두 개의 금액을 똑같이 써야 되죠. 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차변과 대변의 금액을 똑같이 써서 항상 같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를 대차 평균에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차변의 전체 합계하고요. 그 계정 다 토탈한 차변의 전체 금액 합계. 그 거래를 적은 모든 계정들 차변에 있는 쪽다 합계를 내보고 대변 쪽에 다 합계를 내보면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냥 똑같이 썼으니까. 들어온 것과 나간 건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항상 같다는 것을 차대가 같다. 대차 평균에 올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차변에 쓴 금액을 대변에 한번 쓰는 거 있죠? 똑같이 한번 쓰는 거 뭐라고 한다고요? 거래 이중성. 거래 이중성은 대차 평균에 올리하고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잖아요. 예.
거래는 원인과 결과로 발생되고 그 원인과 결과가 발생되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이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고 이를 두 곳에다 쓴다고 해서 복식부기라고 그러고 예, 복식부기의 근본 원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예. 그리고 그 두 번 쓰기 때문에 이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이제 그랬으니까 예, 두 번 쓰다 보니까 그 금액은 또 항상 또 같아야 되겠죠. 똑같은 금액을 한 번 더 썼으니까 이를 대차평균 원리라고 그런다. 예,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예, 두 번 쓰게 된다면 잘못된 금액을 금방 알아낼 수 있는데요. 이를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계정과 재무제표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각 계정은 계정기입의 법칙에 의해서 거래가 발생 시 차변과 대변에 각각 기입을 합니다. 이렇게 기입된 계정들의 차변과 대변의 차액을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해당되는 부분에 옮겨 적으면 다음과 같이 하나의 재무제표가 돼요. 여기서 재무제표는 결산 시에 외부로 보고하는 보고서를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울 재무제표는 두 개를 배웁니다. 자산부채 자본을 표시한 보고서 재무상태표, 예, 수익비용을 보고한 보고서 손익계산서, 결산시 외부로 이렇게 보고하고요. 이 두 개를 통칭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재무제표 이렇게 말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를 이제 만들 때 자산은 증가되면 차변이고 감소되면 대변이죠. 그래서 만약에 잔액이 있다 그러면은 차변에 그 남은 게 잔액이고 그 잔액이 발생되면 해당되는 재무 상태표, 자산은 재무 상태표로 가게 되는데 차변 쪽에 옮겨 적게 됩니다. 부채는 그 잔액이 있다면 이제 대변에 남게 되고 이만큼 그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로 이만큼 남게 된다면 대변 쪽이니까 재무 상태표 대변 쪽에 이렇게 각각 옮겨 적어줘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되는 보고서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자, 비용은 발생이 차변에서 발생되고요. 예, 결산 시에 소멸되는데 결산 전까지 혹시 예, 비용이 남아있다면 그 잔액은 이렇게 옮겨주게 되고요. 예, 수익은 대변 쪽이니까 이렇게 옮겨주게 되죠. 그래서 수익이 만약에 비용보다 크다면 이렇게 순이익이 발생됩니다. 예, 순이익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뒤에서 예, 해당되는 예,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더 집중적으로 학습을 할 겁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요. 오늘 학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래의 8요소가 되겠습니다. 거래의 8요소. 이걸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맞춰서 계정에다가 계정 형식에다 쓰게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계정 형식에다 쓰는 것을 계정기입의 법칙이라고 그래요. 예. 그리고 차변에 한번 쓴 것을 대변에 쓰고 똑같은 걸 쓰기 두 번 쓰는 것을 거래 이중성이라고 그러고 그 금액은 똑같게 써야 된다는 것을 대차평균의 원리라고 그러고 차변과 대변을 똑같이 씀으로 인해서 혹시 오류가 있으면 그걸 잡아낼 수 있는 것 자기 검증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기업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가져오는 일체의 경제적 사건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 거래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다음 중 거래에 대한 결합 관계로서 성립될 수 없는 것은? 예, 결합 관계니까 거래의 8요소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거래의 8요소를 기억하자. 거래의 8요소. 거래의 8요소에 맞춰서 해당되는 계정에다가 옮겨 적는 겁니다. 차변의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의 수익의 발생, 이거 맞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부채 감소, 틀렸네요. 예. 부채 감소는 차변인데. 차변의 부채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맞고,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본의 증가 맞습니다. 이거 하나만 틀렸어요. 정답 2번. 3번. 다음 거래 종류와 거래 예시의 연결이 틀린 것은 교환거래. 교환거래는 자산부채 자본만 있는 거래라고 그랬죠. 거래은행에서 현금 5만원을 차입하다. 이거 맞는데요. 왜 그러냐면 돈을 빌리면 부채 증가죠. 부채 증가. 부채가 나오죠. 그 다음에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죠. 자산의 증가. 자산과 부채만 나타나니까 교환거래 맞아요. 그 다음에 혼합거래. 혼합거래는 수익
비용이 자산부채 자본과 같이 나오는 거죠. 한쪽에 급여 10만원과 전화요금 5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아, 이거 틀렸네요. 예. 급여 비용이죠. 그 다음에 전화요금도 비용이잖아요. 둘 다 비용이고, 그 다음에 현금 지급했으니까 자산에 감소하게 되는 거죠. 차변 쪽에 보니까 비용만 발생했어요. 이렇게 비용만 발생하면 혼합거래가 아니라 무슨 거래다? 손익거래다. 혼합거래가 되려면 여기 비용에다가 자산부채 자본 중에 하나가 꼭 와야 돼요. 같이 섞여야 되니까. 3번 손익거래. 단기대금에 대한 이자 5천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러면 이자는 비용이죠. 예, 비용의 발생. 예, 비용만 나오고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현금. 이자를 받았다고 그러네.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현금 자산의 증가, 자산의 증가, 차변이겠죠. 그 다음에 이자 받으면 이게 이자 수익, 수익의 발생. 예, 수익의 발생. 그 수익은 이자 수익. 이렇게 이자 수익은 나중에 오게 돼요. 예. 그러면 대별 쪽에 수익만 발생했으니까 이게 손익거래가 맞죠. 예. 그 다음에 4번 교환거래, 외상매입금, 이거 부채거든요. 그 다음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자산이야. 예, 부채 감소, 예, 자산의 감소. 그래서 교환거래 맞습니다. 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순서대로 적은 것은 그랬어요. 예, 복식회계에서는, 복식부기에서는 같은 말입니다. 한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하는데 이를 뭐라고 하고, 그 결과 계정 전체적으로 보면 차변의 금액과 대변의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한 거래가 발생되면 그 한 거래에 대해서 해당되는 금액을 차변에 쓰고 이렇게 대변에 쓰죠. 이렇게 두 번 이중으로 쓰잖아요. 예. 그래서 거래 이중성.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이 같다고 그래서 대차 평균의 원리 4번이 되겠네요. 예. 자, 그다음 실력 따지기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X 문제 보겠습니다. 회계상의 거래에는 동그라미,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에는 X 표시를 하시오. 그러면 우리가 회계상의 거래가 아닌 것을 외운다라고 그랬잖아요. 예, 상품 30만원어치 주문하다. 아직 상품 안 받았죠? 거래가 아니죠. 건물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급하다. 이것은 잘 봐야 되는데, 계약서 작성한 거는 예, 거래가 아니지만, 여기까지 나오면 거래가 아니에요. 예. 예, 계약금을 준 거는 거래가 맞아요. 뒷부분이 거래이기 때문에 거래라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월급 100만원을 주기로 하고 김혜수 수주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아직 월급은 안 줬죠? 예, 채용만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가 아니에요. 예. 채용만 한 것이므로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문, 채용 이렇게 오면 돼요. 예. 기업은행에서 2년 이내 상환하기로 하고 100만원을 대출받다. 예, 대출을 받았으니까 돈을 받은 것이므로 자산의 증가, 부채 증가 일어나죠. 예, 거래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행에서 대출에 대한 담보로 토지 90만원을 제공하다. 예, 담보로 제공한 토지는 대금을 갚으면 그 담보 설정한 게 사라지는 것이므로 담보로 제공했을 때는 해당되는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가 없어요. 즉 자산의 변화가 없어요. 토지가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가 아닙니다. 이게 담보 제공 개운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외우면 돼요. 외우면. 예. 처음에 어렵다 그러면 일단 외우는 거고, 이해를 하면 좋은데 이해를 해서 외우는 게 더 좋은 거잖아요. 예. 이해만 하고 나면은 다음에 공부할 때 또 다시 잡혀 봐야 되니까 이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서 이해하면서 외우시는 거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처음에 외우는 겁니다. 예,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이해해 보시고 안 되면 조금 암기를 하세요. 이제 그 다음에 더 보시면 빨리 이해가 돼요. 여섯 번째 보겠습니다. 이번 달 건물 사용료 50만원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거 현금 나간 거죠? 예. 그 다음에 건물 사용료 비용이 발생된 거니까 이렇게. 상품 1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계약을 맺다. 계약만 맺었고 계약금 받은 것도 아니고 상품 준 것도 아니므로 거래가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상품 5만원어치를 도난 당했다.
도난 당한 거는 일상생활에서는 거래가 아닐지 모르지만 회계상에서는 거래가 맞아요. 왜냐하면 상품이 사라졌으니까 자산이 감소됐잖아요. 예. 그 다음에 국보상사의 상품 40만원어치를 판매하고 대금을 다음 달에 받기로 하다. 예, 거래죠? 뭐 10만원을 만기 이전에 은행에 가서 할인하고 할인율 제한 나머지 대금을 회수하다. 예, 거래죠? 업무용 책상을 만원의 예상으로 구입하다. 거래죠? 그 다음에 상품 10만원짜리를 창고 회사에 보관하다. 이거 거래가 아니잖아요. 그냥 창고에다만 갖다 놓은 거죠. 이달분 전기요금 5만원을 납부하다. 거래죠? 거래처 대한상사에 대한 현금 80만원 빌려주기로 약속하다. 약속만 한 거지 아직 빌려준 게 아니죠. 예, 거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대출받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 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거래죠. 예, 기업은행의 보통예금 계좌에 10만원을 현금으로 입금하다. 거래고. 그 다음에 창고에 화재가 발생해서 상품이 소실됐다. 상품이 소실됐으니까 예, 자산이 감소되고 화재 발생된 건 이제 비용 처리합니다. 예, 그래서 거래입니다. 이렇게. 거래가 아닌 것들을 잘 살펴보면 주문, 그 다음에 채용, 그 다음에 단순하게 계약만 한 거, 계약만 한 거, 담보로 제공한 거 이렇게 알아두면 편해요. 예, 뭐 그냥 약속만 한 거, 약속만 한 거, 약속만 한 거니까 아직 거래는 아니죠. 뭐 돈을 직접 주거나 그렇게 돼야지 거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다음 중 가로 안에 알맞는 단어를 써넣으시오.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가 발생하면 재산의 변동 내역을 장부에 기록하기 위하여 같은 종류 및 같은 성질을 가진 것을 항목별로 나누어 항목별로 나누어서 우리가 기록하고 계산하죠. 예. 그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뭐라고 하고 예, 계정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계정이라 하고 여기에 붙어진 각 항목의 이름, 즉 구체적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계정 감옥 이라고 합니다. 즉 계정에는 종류가 자산, 부채, 자본 다섯 가지 자본, 수익, 비용 이렇게 이제 빨리 쓰려고 그러다 보니까 글씨가 이렇게 나와도 그냥 알아서 봐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실제 그 장부에다는 이 구체적인 이름 써야 될게 자산의 구체적인 이름 현금, 상품, 건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거래 판료소에 해당하는 내용이래요. 가로 안에 단어를 채우시오. 이거는 암기했으면 쉽죠? 예, 자산의 증가. 이거 보고 하면 되겠네요. 예, 2번은 부채의 감소가 되는 거고, 부채. 3번은 자본의 감소. 자본. 4번 이자리는 비용의 발생. 5번 이자리는 수익의 발생. 이거 당연히 외워야 돼요. 예, 필수입니다. 3번. 모든 회계상의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중 어느 쪽에 얼마의 금액이 기입되는가를 나타내는 것을 이거 계정 기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뭐뭐뭐를 재무상태표 계정 예, 자산 부채 자본이죠. 예. 그 다음에 뭐뭐를 손익계산서 계정 수익 비용이죠. 그 5번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만 발생하는 거래 이를 무슨 거래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교환 거래라고 하고 차변 또는 대변의 비용과 수익만 발생하는 거래 이거 무슨 거래? 손익 거래. 네, 마지막 여섯 번째 거래가 발생하면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 때문에 반드시 어느 계정의 차변과 또 다른 계정의 대변의 같은 금액을 기입함으로 아무리 많은 거래가 기입되더라도 전체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반드시 일치하게 되는데 그 계정 차변과 대변 합계가 일치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모든 거래는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가 뭐과 뭐로 대립되어 여기 원인과 결과로서 대립되어 성립함으로 이를 거래에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자산의 잔액은 예, 차변에 남고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예, 대변에 남습니다. 예, 비용의 잔액은
예, 차변에 남고 수익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예,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예제 내용을 보고 거래의 결합 관계와 거래의 종류를 표시하시오. 자, 예제를 보니까 판매 목적으로 상품 15만원어치를 매입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상품 자산, 현금 자산,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교환 거래 이렇게 쓰라는 말이네요. 예. 자, 이 이름 상품 현금은 이제 계정 감옥인데요. 우리가 이제 다음 단원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인성상의에서 상품을 10만원어치 매입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상품 자산이고 현금 자산이거든요. 어느 자산이 증가되냐면 상품이 증가됐죠.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니까 이 거래가 뭐예요? 예, 교환거래네요. 예, 이렇게 교환거래. 그 다음에 2번에 업무용 책상을 3만원에 구입하고 대금은 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5일 후에 지급하기로 하다. 즉 외상. 외상의 이름 미지급급. 그 다음에 책상은 자산. 이름은 비품. 이거 가로에 써놓은 거니 계정 감옥입니다. 예. 이걸로 나중에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그 이걸로 회계 처리하기 전에 거래의 8요소 외워야 되니까 이제 이 문제가 지금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부채의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교환거래죠? 예, 똑같아요. 그냥 업무용 서적을 구입하고 예, 서적 책을 구입하면 비용 처리합니다. 비용의 이름 도서인쇄비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용의 발생이네요. 거래의 8요소 쓰라고 그랬으니까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산의 감소 이렇게 되죠? 이게 손익거래네요. 손익거래. 그 네 번째, 건물 임대료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다. 예, 현금 받았으니까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임대료 수익이거든요. 예, 수익의 발생. 나중에 이 임대료 올 겁니다. 이것도 손익거래죠. 그 차입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차입금 갚았다는 말이니까 부채의 감소. 그 다음에 비용의 발생. 예, 비용의 발생.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 이렇게도 조금 대충 알아보겠죠? 예. 혼합거래네요. 예, 혼합거래. 예,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